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0일 입국했던 토트넘이 일주일간의 한국 투어를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이번 한국 투어를 상당히 인상 깊게 전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의 축구 열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손흥민처럼 한 남자가 한 국가를 사로잡았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제대로 보여준 투어였다. 토트넘의 한국 투어는 단 7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느껴질 것이다. 이 투어의 장기적인 효과와 기대되는 재정 이익은 그 어떤 비용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토트넘의 한국 방문은 팀 홍보에 있어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고 투자 대비 성과가 워낙 막대해 대박을 터뜨렸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풋볼 런던은 이어 토트넘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린 해외 클럽이다.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이고 놀랍게도 1,200만 명이 토트넘 팬이라고 한다. 두 번의 경기에 총 10만 8천 명이 입장했는데 입장권이 불과 20분 만에 매진됐다. 아시아에서는 데이비드 베컴보다 손흥민이 더 큰 브랜드다. 경기가 열린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마치 격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토트넘 홈구장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손흥민이 가장 열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팬층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미래의 보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토트넘과 세비야의 두 차례 친선 경기는 전부 매진이었고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이라는 열정적인 팬들을 확고히 얻었고 한국 팬들은 토트넘과 세비야 스타들의 플레이를 특히 손흥민과 케인 듀오의 플레이를 직관할 수 있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그렇다고 인기가 손흥민에게만 편중된 것은 아니다. 다른 토트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올리버 스킵,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한국 팬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들을 응원했다. 토트넘은 틱톡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했는데 총 2억 조회수 중 1억 7,800만 조회수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비야와 토트넘의 2차전에서는 하프타임의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세비야의 수비수 몬티엘이 설전을 벌인 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곧바로 양팀 선수단이 달려들어 신경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은 토트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달려드는 세비야 선수들을 막고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재빨리 세비야 선수들을 가로막으며 손흥민을 보호했고 이후에도 손흥민을 에스코트하듯이 세비야 선수단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히샬리송이 짧은 시간 동안 손흥민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심지어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손흥민과 포지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경쟁은 항상 좋은 일이다. 히샬리송 같은 선수가 합류한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히샬리송과 함께한 것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됐다. 라고 말했는데요. 히샬리송은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방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토트넘 선수로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는데 방한 당시 에버랜드와 남산타워에서 아주 즐거워했고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한국 방문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는지 아니면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급속히 친해졌는지 이번 세비야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달려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흥민을 보호한 선수가 히샬리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수와도 금방 친해지는 손흥민의 미친 친화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다가가는 상대 선수들을 말린 세비야 선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은 라멜라였습니다. 라멜라는 몬티에를 끌어안으며 진정시켰고 덕분에 양팀 선수들은 큰 충돌 없이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라멜라는 이날 경기 후에도 손흥민과 진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라멜라는 과거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 이기적인 플레이로 한때 국내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우스갯소리이지만 라멜라 선수가 과거 한국 팬들에게 SNS를 통해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성난 한국 팬들의 SNS 화력을 아는 라멜라 선수가 팀 동료인 세비야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충돌을 막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과 세비야의 곤잘로 몬티엘의 싸움을 집중 보도하면서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스트릿 파이터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는 프리시즌에 열린 일종의 친선 경기였지만 경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살벌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두 팀 선수들의 열정과 승부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데일리 메일 역시 이 장면을 단순한 몸싸움으로 여기지 않고 토트넘 선수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은 두려움이 없고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이 우승을 위해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했던 토트넘은 대단히 타이트한 훈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 등 체력 좋기로 유명한 선수들이 훈련 도중 무릎을 꿇거나 구토를 하는 등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출국하는 공항에서도 손흥민의 팬 서비스는 최고였습니다. 일일이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던 손흥민은 무려 1시간 동안 팬 서비스를 해주었고 가장 늦게 출국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으로 거듭났지만 몇 년 동안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돈을 아끼지 않고 전력 보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어느 해보다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다음에 손흥민이 한국에 올 때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보다 어쩌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 팬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 이어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까지 직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방한한 스타들 모두 팬서비스는 물론 경기력까지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팬들에게 만족감을 안겼습니다. 한편 일본에도 특급 스타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명문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 투어가 성사되자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아에서 PSG를 제대로 알릴 심산이었는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 PSG 일본 투어 2022라는 영상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SG가 올린 영상에 전범기인 우길기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배경에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일본 건축물과 벚꽃나무가 우뚝 선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2시간 만에 이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길기 장면을 삭제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방송 활동 중인 프랑스인 파비앙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비앙은 우길기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렸고 PSG 팬카페에 즉각 연락을 취하는 한편 PSG 구단 측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럽인은 우길기가 일본 국기 또는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깃발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길기는 그냥 깃발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 범죄와 관련돼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PSG는 알려줘서 고맙다. 당신의 조언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길기를 삭제한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파비앙은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이번 실수를 통해 많은 프랑스, 유럽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구단 측이 유럽에서 우길기가 한국 및 동아시아에서 어떤 의미로 통하는지 인식이 나자 전혀 몰랐다고 한다. 한국 팬들에게도 사과한다고 했다. 라며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파비앙은 13년째 한국에 사는 프랑스인으로 2014년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하며 인기를 얻었고 각별한 한국 사랑으로 대한 외국인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는데요. 시크릿 가든, 미스터 선샤인 등에서는 연기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 실력자이며 축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데 최근 한국 영주권 획득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빠르게 대응한 파비앙의 행동을 보면서 이쯤이면 그냥 한국인 인정이다 라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마 한국이 존재감 없는 나라였다면 이같이 재빠르게 수정 조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PL에서의 손흥민의 활약과 한국에서 토트넘의 인기를 아마 PSG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팬들을 괜히 건드려 이미지 손상을 입느니 재빨리 우길기 영상을 내려 논란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해외 최정상급 축구팀들에게 더 이상 한국은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